사이드 라이닝 자세에서 견봉하 공간입니다. 견봉하 공간. 쇄골하고 견봉이 만나는 요 공간이고요. 요 심부에 오구돌기가 있는데 그 오구돌기하고 견봉하고 오구 견봉인 데가 있습니다. 오구 쇄골인 데가 있고요. 오구 상완인 데가 있어요. 여기 이제 구조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. 그다음에 견세관들 밑으로는 여기서 대결절 쪽으로 극상의 건이 붙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90도 외전, 그 다음에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외전을 주게 되게 되면 상완 골두가 돌면서 견봉하 공간에, 공간을 지나는 극상근의 건이 트위스팅 되게 돼요. 자, 그래서 극상근의 건이 트위스팅이 되면서 그 공간에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자, 내외전을 해보고요. 자, 그 상태에서 외전을 가속합니다. 여기 그 피술자의 상태에 따라 저희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동을 해 봤을 때 가동이 가능한 부위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다시 하방으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고요. 자, 반대로 다시 외회전을 시킵니다. 요 포맷은 90도 90도를 유지합니다. 자, 외회전을 가속시키고 다시 이 상태에서 굴곡 다시 내전 굴곡 다시 외회전을 가속시킨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돌아가면 그 상태에서 다시 외전 굴곡을 하시고요. 다시 안쪽으로 내전을 해서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요 공간은 굉장히 좁고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입니다. 견갑골도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상완골두도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그 운동력이 생산이 되는데 견갑골을 고정하고 있는 근육과 이 상완을 고정하는 근육이 만약에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견봉하 공간에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.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어깨 충돌 증후군 외에도 오구 견봉인대 손상이라든가 오구 쇄골인대 손상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을 잘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. 이 공간을 잡고 있는 건 견갑골을 잡고 있는 근육군과 쇄골을 잡고 있는 근육군, 그 다음에 상완을 잡고 있는 근육군, 이 세 개의 근육군이 견봉하 공간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공간은 좁지만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내외전을 가속해서 더 이상 내외전이 안 될 때 외전 굴곡을 해치고 다시 내전을 합니다. 락이 걸린 상태에서 해치고요. 다시 반대로 외전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외전이 안 되는 가동 범위 내에서 다시 외전과 굴곡 다시 내전 외전과 굴곡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마지막에는 이제 상완을 갖다가 당겨서 관절과 그 상완 관절의 구조물들을 약간 익스텐션 시켜주면 되겠어요.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